닭가슴살 카레라이스를 오늘 만들었어요. 카레는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그동안에 카레를 안 먹어서 또 오늘 좀 땡기네요. 그래서 닭가슴살로 닭가슴살하고 고구마하고 자색고구마하고 당근이랑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버터에다 볶았어요. 그리고 이제 볶은 다음에 또 고구마를 첨가해서 끓여서 카레를 다음에 푹 익힌 다음에 카레를 넣어서 홍고추, 청고추를 넣고 케일을 좀 넣어서 색깔을 맞췄어요. 노인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여러 가지 원푸드이면서도 여러 가지 건강이 잘 첨가되어 있는 오늘 엄마표 닭가슴살 고구마 카레를 만들어 봤습니다. 참 맛있네요.